만일 공직자들이 이 아이들이 이 생태 같은 아이들이 바로 공직자의 가족이었다면 과연 이렇게 했을까 싶은 일 정말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런 일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망자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목포 시내 병원들의 시신이 분산 수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시신을요 바닥에 놔두고 한밤중에 증빙 문서를 요구하는 등 아주 세심하지 못한 처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가족들이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김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족들과 검찰, 경찰 등 정부 관계자 사이에 험악한 분위기가 이어집니다. 시신 인계 과정에서 당국이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자 대체 이 밤중에 서류를 어디서 구하냐며 항의하는 겁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와야지 부모님을 내준다는 게 말입니까? 공지도 없어서 공지도 5분이면 확인된다고 해서 일로 왔는데. 유족들이 안치실에 들어갔을 때 목격한 것은 바닥에 놓인 시신. 유족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당황한 정부 관계자들은 시신을 서둘러 옮기다가 엘리베이터에 홀로 방치해 유족들이 또다시 분노했습니다. 목포에 시신을 수용할 공간이 모자라자 해경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시신 보관용 컨테이너를 목포 중앙병원에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엔 초라한 텅 빈 컨테이너 박스. 유족들이 반발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당국의 섬세하지 못한 시신 수습이 지칠 대로 지친 유족들의 가슴에 또 한 번 상처를 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